안녕하세요. 정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손톱이 문에 끼거나 다쳐서 멍이 든 적이 있으시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톱이 검게 변화하고 나중에는 손톱이 아예 빠져버리지요. 손톱이 왜 빠지는가를 잘 관찰해 보면은 새 손톱이 아래에서 나면서 헌 손톱을 밀어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쉽게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완전히 빠지기도 전에 이 다친 손톱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 손톱의 모양이 울퉁불퉁해져서 흉하게 변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새 손톱이 자라는 그것을 잘 관찰하여 그것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을 뽑아버리려고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잘 자라게 하여서 저절로 나쁜 습관이 밀려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긍정적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있는 긍정의 먹이를 많이 주어서 부정의 힘을 쓰지 못하게 하면 되듯이 좋은 습관이 잘 자라도록 하면은 나쁜 습관이 내 안에서 거처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좋은 습관은 어떻게 하면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반복입니다. 습관을 잘 자라게 하는 영양소는 반복이라는 것이지요. 반복의 힘으로 좋은 습관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반복이라는 말과 교육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기초로 철저하게 기본이 되는 교육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러한 반복된 교육으로 좋은 습관이 키워지고 그 습관이 성공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구는 많지 않지만 세계의 부를 제일 많이 유대인들이 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반복하려면 누구나 쉽게 지치기 때문에 중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하는 기술을 습득하면 되겠지요. 반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겨움입니다. 지겨움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지평을 열 수 없는 것이지요. 지겨움을 극복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더 잘 되게 되는 요령이 생기고 그것이 나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 내가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대지라는 소설을 보면은 지도를 보면서 밤새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라고 강조하지요. 자연의 배를 관찰하여 방향을 정하고 지겹더라도 걷고 또 걸으면은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반복적으로 도전을 하면은 나침반이 없는 세계에서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반복의 힘을 알려주는 내용이지요. 반복은 생존의 법칙이며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영양제인 것입니다. 바이올리스트 파가니니가 제기한 것도 줄이 끊어져도 연주할 수 있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한 결과 대중들이 파가니니를 다시 인정하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건강할 때는 반복해서 숨쉬는 것이 쉽지만은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은 숨쉬는 것조차도 어렵지요. 반복해서 숨쉬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생명이 다해 간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반복 숨쉬기가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생명의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요. 같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일은 반복해야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지요. 한석봉 어머니는 반복의 힘으로 달빛 속에서도 가지런하게 떡을 썰며 자식을 가르칠 수 있었지요. 이처럼 반복하면 할수록 나 자신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습관의 세계로 입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드러내기 경영 VM 혁신 활동도 반복적으로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계를 극복하고 낙담의 골짜기를 벗어나고 차별화된 초격차 회사의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지겨움을 극복한 반복이 엄청난 큰 성공이라는 것을 나에게 선물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의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꿀벌처럼 부지런히 반복한 체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요. 대부분 조금 하다가 역시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바쁜데 혁신할 시간이 없어요. 드러내면 내가 손해예요. 라고 포기해버리지요.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자마자 미래에 돈을 벌기에는 중지되는 것이지요. 반복의 힘으로 나의 좋은 습관을 잘 자라게 하여서 성공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채널입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잘 알려서 저와 함께 손잡고 행복의 길로 가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